상층에서 텐트 했습니다. 지금 뭐 먹었어요. 와, 큰일 커. 되게 힘이 들어가. 이거 물 먹나? 큰가? 나이스. 오,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어제 오시면은 스파이크 났어요. 먹었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묵니다. 여섯 명! 와. 이 정도는 돼도 스파이크 오케이. 보셨죠? 실시간으로.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자, 다시 한번 배를 섬 근처에 붙였어요. 여기가 이제 추자코지라는 곳인데 사수들의 날물 포인트에서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사수도 탐색을 할 때는 이 추자코지 안쪽에 해녀막사 쪽에서 낚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바깥쪽에서 한번 이렇게 흘리면서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큰 보시들이 엄청 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그때 좀 기억이 많이 남는데 그때부터 이제 추자코지 바깥에부터 흘러오는 포인트가 개발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사수도가 유명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큰 고기가 많이 나오기로. 근데 그 전에는 사수도가 이제 섬 육지에서 좀 멀기도 하고 이 탐색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이즈의 부시리들이 자주 이제 볼 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가 우리 이제 최정덕 선장하고 여기를 탐색을 계속 하면서 정말 1년에 뭐 200번씩 다니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계속 개발이 되고 새로운 물대가 개발이 되고 이제 많은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1월부터 12월까지 언제 어느 물대에 어디에서 부시리들이 잘 나오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시기는 이 섬 안쪽 이 홈통에서 상당히 큰 녀석들이 딱 끝날면 한 2시간 동안에 딱 한 번 기회가 있어요. 딱 한 번 이제 보일링을 하거나 딱 한 번 먹이 활동을 하려고 이렇게 훅 떠오르는데 그때 입질을 받아내야 돼요. 딱 그거 하나 보고 하는 겁니다. 그 2시간 물대 중에 딱 한 번의 입질 보고 여기를 계속 흘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입질을 받아내서 올릴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률이 높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제가 쓰는 장비는 8.6비트 짜리 이제 헤비트 로드하고 핑크색 이런 우드 펜슬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훅은 C사 기준으로 3.5호 쓰고 있어요. 한 7.5g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라인은 10호. 쇼크리더는 150LB입니다. 14000XG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물하고 바람하고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서 포인트를 이제 득바람으로 대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입질 들어왔네. 아, 얘네들 갖고 논다. 자, 방금 입질 들어왔는데 물겠죠. 뭐 애들이 이제 뭐가 예민해서 지금 살짝 치기는 하는데 딱 먹지는 않아요. 근데 언수가 딱 한번 반응을 할 때 있을 겁니다. 그때를 기대해 볼게요. 하여튼 그게 언제일까. 이러다 끝날 수도 있어. 이제 오후 날물이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전 날물에 반응하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오후 날물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6월 한 말경 말일 직전이나 뭐 전후로 항상 그래도 부시리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특별히 뭐 아무리 뭐 윤달이니 뭐니 해도 시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반응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포인트 생각했던 곳이 둘 중에 한 곳인데
그래도 그나마 확률이 좀 높은 쪽 네. 선택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다가 이제 물 때가 됐는데 잘 될 것 같아요. 물색도 좋고 뭐 소원도 좋고 또 선수도 좋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만일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 또 한 물대를 지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7월 초순이 돼버리는데 이러면 조금 제가 좀 괴롭죠. 네. 오늘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날물 오후 날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싸! 우와! 아! 우와! 와싸! 와싸! 우와! 와싸! 우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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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우와! 어, 잠깐만. 앞으로 가기는 너무 많다, 뭐가. 여기 수심은? 오케이! 와, 크다. 잠깐만. 우와, 씨. 우와. 우와. 얼마냐? 보인다, 보인다. 저항을 잘 떠줘. 떴어, 떴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들어와, 빨리. 크다, 크다. 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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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와 요새 와 우후 끝 끝판 에이 후 야 금메달 낸다 금메달 금메달 낼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길어 이거 길어 137 그래 137 야 파자 파자 해봤어요? 어 원래 이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 어, 길어. 길어, 길어. 케이스다. 응? 자, 140cm 금메달입니다. 딱 140. 나오는 녀석이에요. 호쭉하죠? 산란 끝나고 이제 먹이활동 시작을 해서 애들이 배가 호쭉해요. 얘네들이 진짜 평소 같았으면 엄청 빵빵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사이즈만큼은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오랜만에 완도를 찾아서 정확한 시기에 맞추고 정확한 물때 기다려서 잡았습니다. 오늘 이 초나무를 보려고 아침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기다렸어요. 이거 하나 보려고 기다렸어요. 일단 외치고 다시 한번 던져보세요. 여기는 완도 그랜팟 쭉 자 얘는 바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먹고 가을에 보자. 알았지?
갑니다. 고마워. 예. 오전 날물에 생각보다 이렇게 큰 입질이 몇 번 있었는데, 이거 바이트 이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안 가는 그물을 보내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딱 오후에 이렇게 초날물에 한 마리 딱 갔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Yes, Grandpa's. 자. 방금 금메달이 하나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올해 캐스팅 첫 금메달인데요. 부시들이 막 엄청 적극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제법 달라들어요. 지난주하고는 좀 비교가 될 정도. 지난주에 뭐 방어나 뭐 또 지깅에만 반응이 좋았었는데 오늘은 이제 딱 시기가 시기인 만큼 캐스팅에 부시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실 지깅은 아예 안 했거든요. 캐스팅만 했는데 뭐 마리스도 제법 나왔어요. 제법 나오고 쇼파이트도 많고 이제 뭐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막 엄청나게 활동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뭐 심심치 않게 우리가 뭐 가을 시즌처럼 딱 피크 시간 또는 초물 또는 끝물 이럴 때는 반응을 잘 하고 있어요. 아까 놓친 것도 있고 하지만 좀 그런 게 좀 아쉽지만 저는 굉장히 대만족스럽습니다. 오늘 일단 금메달이 나왔고 앞으로 한 보름 한 달 정도 조금 산란 마침 부시리들이 먹이 활동을 이제 다시 막 시작하면서 좋은 반응을 좀 보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년에 좀 힘들었는데 올해 평년처럼 잘 될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올해도. 네. 오 나이스 세미. 나이스. 방어 같아. 방어. 오, 잘 빠졌다. 또 들어왔어. 어우, 빵 좋은 방어입니다. 이제 물이 살아나니까 계속해서 입질이 들어오네요. 또 들어오겠습니다. 이놈 안 들어! 그래, 파워.
있어. 어우, 힘 좋아. 엄청납니다. 대단하네, 대단해. 우와! 아우, 진짜 아주 두껍다. 아, 아, 나도 됐습니다. 땡큐.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물이 많이 세졌어요. 지금 이제 중간물이 딱 들어서면서 입질이 딱 끊겼습니다. 중간물에도 방어도는 입질을 해요. 근데 중간물에 물이 셀 때 입질을 하는 포인트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물 세면 입질이 딱 끊기는 그런 포인트. 왜냐면은 물이 받치는 게 이제 여기 길다란 게 있어가지고 물 받치는 게 너무 세서 여기 물이 세면은 방어도 잘 입질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7시 가까이 됐어요. 해가 많이 길어졌죠. 이제 더 늦기 전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오늘 끝날 물은 못 봐요. 한 8시나 돼야 이제 끝날 물이 되고 이제 보통 그때도 밝아 있으면은 오늘 같은 분위기면은 만약에 밝아 있다면 8시쯤에 엄청나게 막 난리 날 그런 상황입니다. 뭐 메달급 여러 마리 나올 수 있는 그런 호조왕을 보일 수 있는 날이에요. 나는 지금 들어가야 되고 오늘 수온 20도 도착해서부터 아침부터 오후까지 드물나면 상관없이 수온 일정하게 유지가 됐고 조류가 많이 센 날은 아니에요. 조금이라 그러죠. 연례물인데도 물이 되게 안 가는 조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또 이 조류에 애들이 많이 활동을 좀 해줬어요. 오늘 확실하게 안 거는 부시리들이 이제 먹이 활동을 시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산란 어떤 후유증 회복기를 거쳐서 이제 마구마구 부시리도 퍼먹는 시기가 도래했다. 더불어서 방어와 부시리들 캐스팅 중에 엄청나게 잘 나올 시기가 됐다. 그것은 바로 캐스팅 시즌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자, 모두 힘내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가까운 바다로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 개인적으로는 140 이상 또 우리 최정덕 선장님 배에서 낚은 또 그것도 되게 소중합니다. 확실히 좀 이제 산란 후라 힘 쓰는 게 정말 좀 덜해요. 되게 쉽게 올렸어요. 이 시즌이 사실 쉽게 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 시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애들이 이제 다 이제 힘이 없고 산란한 후라 힘도 없고 가볍고 그래가지고 꼭 오셔서 기록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는 완도 그랜퍼스. 예.